오늘 겟레디미는 지난번에 제가 쿨톤 피부인 것 같다고 하면서 메이크업을 했었잖아요. 계속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입으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쿨톤이고 어떻게 메이크업을 옷을 입어야 될지를 더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일단 밝은 레드끼리 비교를 할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웜에 해당이 되는 오렌지 레드 컬러, 쿨 타입에 해당이 되는 핑크 레드, 쿨 타입의 컬러, 웜, 쿨, 뭔가 훅 변하는 느낌 들지 않나요? 네. 이게 뭔가 더 깨끗하고 화사해지죠. 네. 쿨 타입의 컬러, 웜 타입의 컬러, 웜 컬러 되면 전반적으로 더 노래지고 약간 붉은기도 올라오는 느낌이 있고요. 앞에 있는 쿨의 컬러 올려볼게요. 목까지 같이 하얘져요. 하나로 쭉 연결되고 얼굴에 붉은기 싹 가라앉죠. 그러게 신기해. 이거 여기 거울 보는 것보다 침대 쪽으로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언니 여기 와서 얘기. 원래 웜쿨 많이 타는 용이네요. 쿨의 컬러. 웜에 해당이 되는 대표 핑크예요. 코럴 핑크. 삶은 핑크예요. 너무 예쁜 핑크예요. 이제 쿨 타입의 대표 파스텔 핑크랑 비교를 해볼게요. 엄청 깨끗해지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재밌는 건 뭐냐면 고객님은 쿨 컬러 입잖아요. 그러면 얼굴 광대에서부터 턱선 라인까지 압축돼요. 이제 피부가 깨끗해지다 보니까 이목구비 더 또렷해 보이는데 얘는 더 빵빵해지는 거 알아요? 얘는 약간 커지죠. 이게 세 개 효과를 보고 진짜 신기하다. 네, 라이트 뮤트 약간 살짝 그늘지죠? 네. 점점 좀 그늘지죠. 이제 이런데 이렇게 그리고 원색 은근히 잘 봤고요. 회끼 도는 컬러는 약간 살짝 인상 흐려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턱선 라인도 덮덮해지는 느낌이 있고 오히려 라이트가 턱선 라인을 깨끗하게 잡아주면서 피부도 깨끗해지죠. 어울리는 컬러 세부톤이 여름 라이트이지만 대색은 겨울 컬러 변색 같은 걸 선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활용하실 때. 그게 메이크업하고도 연관이죠? 연관되죠. 여름 같은 라이트 중에서도 정말 흐린색 중심으로만 활용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약간 쨍한색이랑 같이 해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 쨍한색이랑 같이 곁들여야 되는 맑은색이 잘 봤는데 맑은색이 기준이 흰색이 섞이거나 원색이거나 검정색이 섞이거나 근데 고객님은 원색이거나 흰색이 섞이거나 하는 컬러가 제일 좋아요. 여름 라이트 유형으로 진단이 나왔고요. 제일 이제 얘네가 고객님 메인 컬러 첫 번째 상의 입어야 되는 거 고객님은 세컨 컬러 두 번째 컬러는 겨울 컬러로 가시면 돼요. 겨울 팔레트에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잘 맞는 거죠? 네. 저는? 어마어마하네요. 너무 좋다.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여름 라이트 톤을 위한 겟레디미가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화장품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오늘 그 제품을 가지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이스도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연보랏빛이어서 쿨톤 피부가 사용하기 너무 좋은 선베이스거든요. 이걸로 했을 때 얼굴이 화사하게 화장이 너무 잘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여름 라이트 톤이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우선 처음에는 컨실러로 가릴 부분들을 먼저 가려주고 시작할게요. 다크서클이랑 색소 침착된 데를 가려줄게요. 여름 라이트 톤은 피부 톤도 되게 맑게 청초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지금 제가 피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정도 해주고 나서 구독자분이 제가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라고 했더니 피몽세 아쿠아 블러쉬 커버밤 비비크림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뭐 뜯지도 않았거든요. 샘플을 먼저 사용을 해보다가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본품을 구매해봤어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게 랑콤의 땡이돌 B502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텍스처랑 크게 다르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성분이 좋다고 하니까 또 안심하고 쓰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케이스도 너무 예쁘다. 그쵸? 심플하고. 저는 파운데이션 쓰고 하루 종일 화장하고 있으면 바로 뭐가 막 올라오는 타입인데 얘는 아예 없다고 할 순 없지만 확실히 덜한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잿빛 또는 비비크림 특유의 컬러 있잖아요. 딱 그런 거. 얘를 손등에 넓게 발라줘요.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에서 좀 덜었으면 양 조절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리고 파우더 처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여드름이 많이 나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센텔라 드레싱 파우더 있잖아요. 이 코 옆부분이 피지 분비도 많고 여드름도 많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파우더를 하려다가
이걸 해볼까 해서 해본 방법이거든요. 파우더로 눌러주는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비슷한 효과가 나거든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드름이 좀 덜 나는 느낌 들었고, 그리고 마스크 했을 때 이쪽이 좀 습기가 많이 차면서 트러블이 더 올라오잖아요. 쉐딩도 잘 사용하고 있었던 거여서 이게 회끼 도는 브라운이어서 저한테 잘 맞았거든요. 이렇게 코 잡아주고 됐어. 그리고 제가 같이 언박싱하고 싶은 게 있는데, 눈썹 쉐이퍼라는 걸 광고를 많이 해서 저도 한번 사봤어요. 힌스 시그니처 브로우 쉐이퍼인데 제가 선택한 컬러는 그레이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어요. 짜란. 눈썹이 아빠 닮아가지고 굉장히 억세요. 말을 정말 안 듭니다. 페리페라 거 샀는데 얘가 없어져가지고 또 샀잖아요. 너무 아깝기도. 우선 일자를 만들어주겠어. 이렇게 뭔가 한올한올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이렇게. 근데 눈썹이 좀 진해졌어. 좀 청구된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게 숱이 되게 많아지네요. 눈썹 좀 연하게 그리고 싶었는데 눈썹 순이 숱이 없고 좀 이렇게 세우고 싶은 사람들 쓰면 좋은데. 그렇군. 오케이, 알겠어. 얘를 아예 사용해보진 않았어요. 나스 건데 구매해보라고 했던 섀도우예요. 요걸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완전 요런 느낌? 이거를 사용하라고 했던 게 제가 눈에 색소 침착이 있어서 보라키가 있어가지고 이런 코랄 컬러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봤어요. 이거 색깔 너무 예쁜데요? 코랄 컬러? 이게 너무 예뻐요, 여기 바르기. 이렇게, 이 눈두덩이 바르기. 예뻐. 얘는 코랄이어서 사실 쿨톤이 아니라 웜톤도 바를 수 있는 컬러잖아요. 이걸로 음영을 아주 살짝, 아주 은은하게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또 구매한 게 맥의 라스트 댄스 컬러? 이거를 포인트로 사용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짜서 이렇게 앞쪽에 약간 핑크 펄이 섞여져 있는 펄인데요. 핑키핑키한 펄인데 좋은 건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얘는 펄이 너무 커서 나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아무튼 난 하라는 대로 했어. 이렇게 하고 맥 블러셔를 샀거든요. 요것도 보라보라 핑크핑크한 블러셔예요. 아, 난다. 나. 티난다. 이렇게 은은하게 베이스로 깔아주고, 제가 최근에 구매한 임패션드? 나스 임패션드 컬러를 섞어서 사용해주면 되고. 이렇게. 그치. 요 정도 색감은 나와줘야 된다고. 그치. 얘는 약간 베이스용이었던 것 같아요. 코도 중간에 끊어주고. 예쁘다. 예뻐. 눈도 살짝 쓸어주고. 좋아. 문샤 팔레트에서 진한 갈색 컬러를 덜어가지고 얘를 눈끝에 가이드라인을 잡아볼게요. 우선 요 정도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립스틱을 보여드릴 건데, 립스틱을 보여드리기 앞서서 제가 머리를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개 보여드릴 거거든요. 자, 이렇게 머리를 하고 왔는데 립스틱을 바를 때 컬러를 오빠한테 봐달라고 했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 베이스로 쓰면 좋다고 했던 게 페리페라의 얼굴 천재 5번이거든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 엄청 핑크까지는 아니고 웜한 느낌이 살짝 있거든? 이렇게? 예뻐. 지금 이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 지금이 되게 잘 어울려.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그분이 이걸 몇 통째 쓰고 있다고 했거든. 자연스럽게 평소에 발라도 많이 바르고 같지 않고 되게 잘 어울린다. 여기다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레드가 있다? 아니, 이거는 약간 매트하고 퐁신퐁신한 건데 되게 유명한 제품이야.
이거 예전에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던 거거든? 이렇게 조금만 바른 거. 한 번 더 발라볼까? 이렇게. 괜찮았어. 옷은 아까 거에 더 잘 어울리는데 그냥 얼굴만 보면 더 지금 뭔가 화장한 느낌이야. 이뻐. 나는 레드를 쓰려면 맑은 레드를 써야 된대. 내가 그 다음에 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거기서 구매하라고 한 거거든? 브로조아 제품인데 7번이랑 13번 제품인데 이게 두 개의 조합이 되게 좋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어. 있을 여자들 립스틱은 조금씩 다 달라. 같은 색이 없다고. 약간 크레파스처럼 되게 쉽게 딱 밀착되면서 발린다 이거? 되게 신기해. 제형이. 이런 컬러야.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려? 아까 그 5번이랑 비교하면 어때? 비슷해. 비슷해? 비슷한데 이게 더 진해. 나는 근데 5번이 더 마음에 들어, 아까 거. 이거? 응. 이건 단독으로 발랐을 때 뭔가 약간 탁한 느낌이 있어. 굳이 비교하면 이건 좀 가을에 더 잘 어울릴 것 같고 아까 거는 봄에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좀 더 보라에 가까운 핑크. 근데 5번이 더 잘 어울려, 특이하게. 그래서 맑은 핑크가 아니어서 그런 것 같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발라보는 거야. 이거 발라볼게. 아까 게 좀 더 이쁜 것 같아. 어떤 거? 지금 저 아까 그 전에 두 개 발랐던 거. 아 진짜? 이거 이 두 개도 이쁘긴 해. 근데 지금 이거는 이거 하나만 바른 거 아니야? 그냥 그라를 한 거야. 근데 베이스 자체가 좀 진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두 개의 그 톤 차이가 많이 없어 보여.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 이거. 이거랑 아까 베이스랑 바른 거. 아까 그 베이스에 이걸로? 한번 도전해볼까? 네. 나도 궁금하긴 하다. 5번 진짜 예뻐. 나 이거 데일리로 바를 것 같아. 5번 예뻐. 그러니까 자기한테 되게 잘 맞아. 그치? 아 이건 데일리로 사용하기 진짜 좋긴 하다. 얘가 여기에 발리는 게 아니고 미끄러져서 색깔이 발색이 잘 안 돼. 아 그래서 그 색깔이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좀 여러 번 발라야 될 것 같아. 그래 열심히 발라봐. 근데 이것도 예쁘다. 이거 두 개 지금 색깔, 이거 진짜 예뻐. 색깔 조합이 좋아. 또 새롭게 방금 온 지 얼마 안 된 애가 있어. 내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되게 그 글로시한 느낌의 립스틱이었는데 되게 핑크한 거랑 되게 보라한 걸 사봤어. 내가 예전부터 너무 사고 싶었는데 퍼스널 컬러 진단하고 사야지 하고서 안 샀던 거 같아. 색깔 맞춰서 샀구나. 그래서 미러 라이크 컬러. 얘는 되게 핑키핑키하더라고 모델이 바른 거 보니까. 발라볼게. 생각보다 되게 진하다. 핑크해 보였는데. 엄청 핑크인데? 되게 예쁜데? 야, 이거 글로시한데? 응, 글로시한 거 이거는. 괜찮다. 이게 여기 되게 촉감이 있어 보이냐? 이거 너무 예쁘다. 예쁘지? 텍스처가 촉촉하니까 피부도 뭔가 촉촉해 보이지? 그냥 가볍게 바르기도 좋고. 근데 나는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예쁜데? 충분히 예뻐. 그치? 나 이거 너무 발라보고 싶었어. 나 이런 플러머 립스틱이 너무 좋더라고. 과하지 않지? 이쁘다 이거. 은은하게 수채화처럼 발려. 펄 들어가 있니? 약간 그런 거 같아. 번쩍번쩍구려. 예뻐. 되게 고급스럽게 발려. 약간 블랙 옷 입고 맞아. 약간 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시크하게 옷 입었을 때 그럴 때 이거 단독으로 그냥 이렇게 바르면 이거 현아나 이런 애들이 많이 바르는 색깔 아닌가? 되게 힙한 느낌. 맞아. 근데 엄청 부담스럽진 않아. 맞아. 그치? 아니 딱 적당하다. 저번에 촬영했을 때 되게 진한 거 발랐는데 잘 어울렸다고 했잖아. 그게 약간 이거의 딥하거든? 내가 이거를 발라볼게, 그거를. 이게 데일리하게 바르긴 좋을 것 같고 이건 촬영용? 이것도 맞는 색깔이래? 그 데뷔되게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하는 게 어울리는 타입이래. 그래서 입술을 되게 강조한다거나 입술을 흐리게 하고 싶으면 눈을 강조하라고 하더라고. 그때 이거 단독으로 발랐을 때 셀카 찍은 거 올렸거든 인스타에. 그랬더니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 예쁘다. 근데 내가 봐도 그때 입술 컬러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 잘 어울린다. 머리 또 올리니까 잘 어울리네. 어울리는 줄 알고 발랐던 걸 발라볼까? 이렇게 하고 오렌지를 발라볼게. 내 얼굴에 안 어울릴걸? 이 색깔 자체는 예쁜데 내 얼굴에 어울리는 걸 봐야 돼. 지금 옷이랑 이런 게 다 핑크핑크해서 더 안 어울리긴 할 텐데 색깔 자체는 예쁜데? 나의 오늘의 원피. 오빠는 뭐 발랐으면 좋겠어? 이거 핑크 색깔? 그거 괜찮았어. 그치? 나도 이거 마음에 들었어. 얘가 글씨하고 예뻐. 이걸로 마무리해볼까? 그래.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해볼게요. 너무 예쁘죠?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옷을 입을 거거든? 짠! 이렇게 연보라 컬러 니트를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이렇게 입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바지는 요거 입으려고요. 요걸로 패턴 있는 걸 입어가지고 좀 여리여리한 컬러라고 해서 옷까지 여리여리하게 입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 바지를 입어주고 데뷔덱에 검은색 코트를 걸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입어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블랙 코트 이렇게 입어줄 거예요. 이게 확실히 이렇게 입어보니까 얼굴이 이걸로 딱 입었을 때 내 얼굴 되게 화사해 보이잖아 하면서 얘를 딱 눌러주니까 얼굴도 뭔가 딱 다름해 보이고 대비가 되면서 이목구비가 좀 선명해 보이는 것 같아. 그래? 응. 내 느낌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고 오빠랑 데이트를 할게요.